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빈입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AI 기술 기반 의료 진단 기술 선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 대회에서 최신 영상 진단 솔루션 공개,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이동형 CT 제품 전시 및 연구 발표. 심포지엄에서 통증 적고 효과적인 영상 진단 기술 임상 연구 공유.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9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의료 진단 기술을 선보인다. 이용호 삼성메디슨 시스템 개발팀 상무는 삼성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제품과 솔루션에 반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CR은 올해 전 세계 38개국 약 3,500 명의 영상 의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첨단 의료 솔루션 및 영상 의료 기기를 선보이는 영상 의학 분야 대표적인 국제 학술 대회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 삼성은 초음파 진단 솔루션 및 디지털 엑스레이 이동형 CT 기기와 관련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한발 앞선 영상 진단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의 전시 제품 중 RS85 프레스티지와 V8은 복부, 유방 및 갑상선, 근골격계, 비뇨 등 다양한 부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 기기다. 초음파 스캔 시 주변 조직과 신경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구분해 보여주는 검사 기술인 너브트랙을 통해 진단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간의 지방량을 정량화하는 최신 검사 기술인 TAEI는 의료진이 지방간과 지방증 단계 판단을 하는데 객관성을 높여주도록 도움을 준다. 함께 전시할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 핏은 기존 프리미엄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의 성능은 유지하고 편의성은 더욱 높인 보호형 모델이다. 고성능 배터리가 적용돼 3~4시간 만에 완전 충전되며 추가 충전 없이 약 2,300회가량 촬영이 가능하다. 편리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한 인공지능 진단 보조 기능 또한 탑재됐다. 수술실, 집중치료실, 응급차량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CT 옴니트 엘리트는 편리한 이동성, 빠른 촬영 속도, 향상된 영상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옴니톰 엘리트는 환자의 신체 부위가 들어가는 공간인 보어 크기를 확대해 7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전신 촬영도 한 번에 가능하다. 이에 신경외과 등에서 뇌 수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병원과 영상의학과에서의 소아 환자 진단 기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23일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헤드폭을 28% 줄인 초음파 검사용 미니 프로브 미니 ER7과 차세대 CT용 디렉터인 PCD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자로 나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미니 ER7을 사용하면 초음파 스캔 시 환자들이 느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전립선 생체 검사를 위해 미니 ER7 헤드에 생체 검사 기구를 장착해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PCD 기반 이동형 CT 및 뇌졸중 환자 진단용 앰뷸런스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 대학교 아이리스 그룬월드 교수의 PCD 임상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PCD 기술은 엑스레이 광자들을 에너지별로 구분해 측정하는 기술이다. 저선량에서도 선명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해 환자 피폭을 줄여주는 동시에 의료진이 병변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이상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